전체 당원들과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아루새겨온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백두산 대국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치혁명의 최후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배신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이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자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의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음 없는 충정과 여러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